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140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김광섭의 글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영문학자이자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의 동인이었던 김광섭이 광복 직후에 쓴 해방 4년의 문화계 회고, 해방 후의 문화운동 개관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요. 해방 공간에서 문화계, 예술계 혹은 문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민족주의 우파의 정치적 투쟁 활동의 합리화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방 공간에서는 문화 예술인들의 이합집산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매우 귀찮은 일이죠. 그러한 가운데 김광섭의 이 글은 해방 공간에서의 이합집산에 대한 좋은 요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글을 다 읽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사람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으로 이합집산이 심했구나,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주 쉬워져서 작은 규모의 정치적 이합집산이 더 활발해진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합집산에는 맹목성과 부화내동이 동반하기 때문에 매우 씁쓸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자기 반성이 덜할수록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극렬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비판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술인들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술인들 사이에서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까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다가 그것들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어긋남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대립이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익 예술인들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은 정치적이지 않음을 힘주어 말해왔던 우익 예술인들이 자신들이 정치색은 어떻게 합리화하는가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김광섭의 글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기에도 재미가 덜하고 귀로 듣기에도 그리 잘 들어오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사리 접근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에 동학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회에 이 글을 소개해 봅니다. 해방 4년의 문화계 회고, 해방 후의 문화운동 개관. 해방 약 9개월 전에 추록하니 문화의 중심지 서울은 실로 완전히 변하다시피 하였다. 4개년 동안 움직이는 사회의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지내온 나의 안목에는 음식 사 먹는 절차가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풍속까지 일변하여 어찌 보면 외국 거리의 표현이 나타난 듯한 감도 없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 거리에는 그 전에 익숙한 문인들의 자태는 거진 없어지고 유일한 신문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붓을 움직이는 필객들과 문인 보국회에서 각 방면으로 일본 제국에 충성 봉사하는 일군의 문인들만이 가끔 거리에서 보였을 뿐으로 문필 천안은 마치 일본 필인과 일본 정신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당당하였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남아 문단만은 그래도 가장 변절없이 침착하게 걸어나온 것이었으나 4년 동안의 서울 문단은 그만 없어져 버린 듯한 감이 없지 않은 중에서도
감정과 정서의 가장 단적 표현인 시가 황국신민됨을 찬가하고 있는 풍경에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해방의 종소리를 들음에 그 종소리가 경종도 되려니와 병력도 되었던 것이다. 그래야 8.15 그날부터 정치와 경제계가 만고에 다시 없는 활기를 띠고 애국자와 독립운동자의 사태가 벌어지고 하룻밤에 수천 정당 사회단체가 족출한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문단의 경기가 잠옷 소소한 바가 있었으니 서울에 그냥 머물러 있어 총독부 기밀비를 받아 술을 사먹고 그 화폐 조각으로 미친 듯이 구두를 닦던 황국 군인들은 차마 정치와 같이 떠들 수 없었고 양심과 절조를 마지막 민족의 자원으로 삼던 군인들은 교통, 기타 여러 가지 혼란된 사정으로 서울로 달려 올라올 수 없어 해방 직후의 문인의 활동은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잠옷 침체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얼마 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탄생하였으나 명칭 그대로 문화 전역에 걸쳐 중앙협의회의 기관인 이 협의회는 아무런 전체적 회의도 없이 임화, 이원조 몇몇 사람들이 길다란 삐라에 굉장한 조직체계를 벌려놓았으나 실상은 자기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자의로 영도자의 자리에 앉아 영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선문화의 전반적 협의기관을 만들고 또 자기들끼리 영도권을 독점하고 방방곡곡에 삐라를 살포하여 자가선전하는 그 불순한 동기에는 나 자신 잠옷 불쾌하기도 하였으나 정당이 족출하고 단체가 난립하는 혼란 중에서 문화인들만은 이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된 기관 아래에서 민주체제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무조건하고 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일원으로서 동협의회를 지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동협의회의 독재성에 대하여 분단 혹은 일반으로부터의 비난이 차츰 성숙하고 있었다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임화, 김남천 군 등에 대한 불만으로 소위 프롤레타리아 문학 일파가 이 협의회에서 분열 공작을 일으켰을 때라고 프롤레타리아 문학 단체를 따로 만들었으니 문화건설 중앙협의회 간부로서는 이것이 큰 두통이요 자기들에 대한 불쾌한 병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합동하려는 것이 당시 그들의 당면 임무로서 나도 초청을 받아 합동공작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나는 임화군에게 탈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임군은 잠옷 어색한 기분으로 우리를 민족주의 문인이라고 배척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음모로 협력한 그로서 해방 후 좌익 문인 행세를 하려는데 우익 문인이라는 레테르를 천하 문인들에게서 받게 됨에 억울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기억한다. 프로파와의 교섭위원으로 5인이 지명되었으나 나는 당시 중앙문화협회 관계로 교섭위원은 거부하였으나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하에 수락하였던 것이다. 그 후 교섭 전말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신문지상을 보도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발전적 해소인지는 몰라도 일조의 문학과 동맹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랐기도 하고 또 기이한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창설 당일부터 1차의 전체적 회의도 없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자의자행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말았다. 이 문학과 동맹이 어떻게 결성되었는가 하는 비밀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결성과 해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과정을 밟게 된 것이겠지만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외국문학위원회의 위원인 나로 하여금 문학과 동맹의 외국문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용한 것이 라디오로 방송되었습니다. 나는 다시금 놀라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시 중앙문화협회의 일로 시간도 없었지만 이 문학과 동맹에 대해서는 차츰 냉정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이 문학과 동맹원들은 진영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여 조선문화계에 군림하려는 의미로서 전국문화단체 총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동맹 이후로 문화단체 총연맹 결성을 계기로 그들은 당시 파죽지세로 나가던 민전의 지령 하에 완전히 움직이게 되어 문학 혹은 문화는 정치공작의 일보조기관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그들의 과오가 아니요 그들이 숭상하는 나라의 철칙에 복종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선 문학계에 주는 영향과 외국에 주는 여론적 영향은 심대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문학과 동맹을 중축으로 하여 연극 동맹이니 무슨 동맹이니 함으로써 문단의 의사를 전반적으로 대표하고 문화단체 총연맹으로서 전국 문학계의 전체 동향을 표시하는 듯한 감을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골치를 앓게 한 것은 이면으로 미국 제국주의라고 공격을 쉬지 아니하면서 표면으로는 군정 미국인이나 기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자기들이 조선 문학을 대표한 자요 자기들의 의견이 민주주의라는 온갖 모략을 다하는 것이었다. 대체 문화의 정세가 이렇고 보니 실로 문학과 동맹과 문화단체 총연맹이 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듯한 현실감을 주게 됩니다. 문화가 민족이나 국가의 생명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변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상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요 신생국가의 장래의 화근이 이에서 더 클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 군인들이 이 문화적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저총궐기하여 결성한 것이 전조선문필가협회이니 이 문필가협회는 공산계열의 정신적 침략에 대한 조급한 방어였습니다. 문필가협회의 결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결성 후 재정상 관계로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여 유야무야 중에 있었으나 좌익 문화 진영이 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듯한 반응에 어느 우익 문인 하나 큰소리 못할 당시에 비추어 500명 가까이 이름을 나열한 문필가협회로 말미암아 민족주의 정신은 죽지 않았고 외정 하에서는 연면이 흘러내려온 그 정신이 민족의 위기마다 지하의 샘같이 솟아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당시 혹자는 놀람과 깊은 어조로 민족 진영에도 이렇게 문인이 있는가 하는 한편 좌익 진영의 충격은 심대한 것이었다. 이 위세는 뒤를 이어 청년 문학가 협회의 젊은 정렬을 집결시켰고 전국 문화단체 총연맹에 대항하는 투쟁체제로서 1947년 2월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여 민족진영의 문화적 총합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 문화단체 총연합회, 약칭 문총가 결성된 이후 그들이 걸어온 경로는 여기에 일일이 들 수도 없고 또 들려고 함도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건국 초석 아래 이미 그들의 헌신적 투쟁과 공헌의 씨가 뿌려졌으니 우리는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혹시 세상의 비평이 문총이 정치운동을 한다는 말도 있으니 오늘 세계의 대세로 보아 정치와 문화는 검은 것과 흰 것 같이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아니니 아무리 문화의 고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는 정치 공작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어찌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며 가령 반탁이나 총선거나 남북통일투쟁군을 어찌 정치적 공작으로만 인식할 것인가. 정치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인식도 현실의 규정을 다분히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총의 당연 임무는 첫째로 매국 문화진영의 쉬지 않는 투쟁이요 둘째로는 민주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적 계몽운동일 것이니 후자는 민족 전체에 대한 광범한 역할이요 전자는 작년 12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시공관에서 개최된 전국 문화인 총궐기 대회의 취지와 결론에서 그 행동 강령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안전과 민족의 영예를 위하고 국토의 영원한 보전을 위하여 영원히 계속되는 정신적 생산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동대회의 모든 건설적 이념과 당면 과업을 여기에 재록함이 가장 가치 있고 참고될 것이다. 지면의 제한을 이미 많이 넘었으니 미비한 이대로 해방 후의 문화운동의 개원을 삼는 바이다.